네, 지금부터 웹 디자인 기능사 기출문제 3회 독도 탐방 홈페이지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이 홈페이지는 고급 난이도의 기출문제이며 책을 통해 다음 화면 설계 계획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제공되는 이미지 소스와 플래시 샘플 등을 확인한 후 작업 순서를 계획합니다. 작업을 진행할 때 파일 저장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 많이 드렸죠? 파일명은 영문으로 설정해야 되고, 이처럼 동일 속성의 파일은 경로가 섞이지 않도록 한 폴더에 모아 저장해야 됩니다. 작업 도중 틈틈이 저장해야 한다는 것 절대 잊지 마시고요. 먼저 1단계 일러스트레이터 작업으로 심볼 로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를 실행하고 파일 뉴 메뉴를 선택하거나 단축키 컨트롤과 N을 눌러 네임을 로고, 사이즈는 A4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면색을 샵 26F6F9, 선색은 샵 15A3C7로 설정한 후 옵션 바에서 선의 두께를 5픽셀로 지정합니다. 원형 2를 클릭하고 단축키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하여 정원을 그립니다. 크기 조절 2를 더블 클릭하여 스케일을 50%로 설정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 복사된 원을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 방향 키를 두번 눌러 이동시키고 면색은 None, 선색은 샵 33A0 EC로 지정한 후 두께는 2픽셀로 설정합니다. 선 속성을 면의 속성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Object, Path, 아웃라인 스트로크 메뉴를 선택합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큰 원의 패스 레이어에 눈 아이콘을 클릭하여 숨깁니다. 작은 원을 선택하고 오브젝트, 락, 셀렉션 메뉴를 선택하여 오브젝트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 후 사각형 툴을 선택하고 선은 논, 면색은 샵 1770FF로 설정하여 원 아래에 사각형을 그려넣습니다. 원형 2를 선택하고 길쭉한 타원을 그립니다. 오른쪽에도 이렇게 타원을 그려주세요. 오브젝트의 선택을 해제하기 위해 선택 툴로 도큐멘트의 빈 공간을 클릭한 후펜 툴을 선택하여 면은 논, 선은 빨강, 두께는 2픽셀로 설정합니다. 펜 툴로 이렇게 드래그하여 선을 그려줍니다. 아웃라인 스트로크 메뉴를 선택하여 선을 면의 속성으로 변경합니다. 고정된 원의 잠금을 풀어주기 위해 단축키 컨트롤과 Alt 숫자 2를 동시에 눌러주세요. 선택 툴로 작은 원만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후 Arrange, Bring to Front 메뉴를 선택하여 가장 앞으로 배치시킵니다. 오브젝트 전체를 선택하고 Pathfinder 팔레트에서 Divide를 선택하여 오브젝트를 분리시킵니다. 작은 원의 테두리 밖에 있는 오브젝트들은 필요가 없으므로 직접 선택 툴로 각각 선택한 후 Delete 키를 눌러 삭제하겠습니다.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하고 Pathfinder 팔레트에서 Merge를 선택하여 오브젝트를 합쳐줍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패스 레이어의 눈 아이콘을 클릭하여 보이게 한후 툴박스에서 문자 툴을 선택하고 작업 창을 클릭하여 옵션 바에서 캐릭터를 고딕체 계열로 설정하고 색은 샵 404040으로 설정합니다. 독도 탐방을 입력하고 선택 툴로 크기를 조절하여 배치합니다. 단축키 컨트롤과 S를 눌러 파일 이름을 logo.ai로 입력하고 다음 옵션 창에서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장이 완료됩니다.